안녕하세요, 선자입니다. 와, 지금 이거 말려놓은 지가 며칠이 돼가지고, 오늘은 제가 평일인데, 출근 전에 제가 오늘 다행히도 좀 오후 늦게 출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출근 전에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요거를 좀꼭 심어줘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베란다로 들어왔습니다. 요거 제가 지난 주말에, 저희 시골집에 갔을 때 밭에서 뽑아왔던 다육이들이에요. 이제 12월이 곧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다육이들은 노지에서 키우면 100% 이제 냉해를 잊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시골에 갔을 때 미리 이렇게 뽑아왔답니다. 큼지막한 화분에다가 하나 식재를 하고 남은 것들인데 요것도 지금 빨리 식재를 해줘야 될것 같아서 제가 오늘 베란다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자, 오늘 요 애들을 식재해줄 화분은 조금 큼지막한 요 화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화분은요, 여주 콩순이 37번 화분인데요. 5개에 49,000원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종이컵이 쏙 들어갈 정도로 좀 사이즈가 큼지막한 화분이고요. 제 주먹도 쏙 들어갑니다. 색상이 이렇게 핑크색도 있고요. 파란색과 이거를 무슨 색이라 해야 되지? 남보라색? 뭐 그런 색상인 것 같습니다. 보라색도 아니고, 하늘색도 아니고, 뭐 그런 색상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보라색이죠. 뭐 요런 색상도 있는데, 꽃그림이 정말 다양해요. 요렇게 5개가 세트로 구성이 된 화분인데요. 요 화분이 국산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사이즈 차이가 있어요. 제가 사이즈 한번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아 보이는 요 화분은요, 바깥쪽이 10.5 정도 되고, 안쪽은 9.5, 화분의 높이는 9.5 정도 되고요. 좀커 보이는 요 화분은 바깥쪽이 11cm, 안쪽이 10cm, 화분의 높이가 10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전면에 꽃그림도 너무 예쁘고요. 요 위에가 딱 밥그릇 사이즈예요. 밥그릇 사이즈인데 요 밑에가 이렇게 굽다리가 너무 멋있게 들어가 있어요. 딱 창문이 나 있는 것처럼 요게 세 개의 바람구멍이 나 있고요. 요 굽다리만 해도 한 5cm 될것 같은데 4cm 정도 되는 요런 굽다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 화분에다가 요 남은 애들 합식해서 심어주려고 합니다.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여기다 소복하게 심어줄 거예요.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여주 콩순이 화분 너무 좋아하는 거 아시죠?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 깔망은 요거 플라스틱 깔망 깔아주고 이 위에다가 촘촘한 요거 깔망. 배수층은 요 난석 깔아줄게요. 난석을 살짝 이렇게 깔아주고 바로 꽂아 심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요거는 사박토예요. 사박토는 마사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꽂아 심기가 가능한 그런 흙입니다. 여기다가 저희 시골집에서 가지고 온 다육이들 하나씩 식재해 볼게요. 요거는 SP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얘가 좀 너무 낮게 있어서 좀 분리를 시키겠습니다. 분리를 시켜가지고 꽂아 심겠습니다. 조금 목대도 이렇게 키가 너무 크니까 먼저 외분이를 자리를 잡고 나머지 애들을 꽂아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얼굴 사이즈가 커서 일부러 이렇게 가운데는 봉긋하게 제가 올렸습니다. 다육이는 이렇게 좀 가운데가 봉긋하게 심어주셔야 예뻐요. 밥공기 수영으로. 얼굴에 좀 흙이 묻어서 지저분한데, 이런 것들은 이따가 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얼굴이 뭐 베리 종류 같은 것도 있고 해야지 좀 예쁠 텐데, 너무 창다육이밖에 없어. 이렇게 사이사이에 입장을 껴주고요. 이거는 멀로인데 좀 얼굴이
너무 언밸런스하죠? 요거 하나 그냥 떼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로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심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얼굴이 조그만한 애를 여기 가운데다가 낑겨 넣고 여기도 좀 작은 애를 요게 로치가 하나 있어서 여기다가 심어주고 요거는 자수정일 것 같아요. 예쁘다. 너무 예쁘죠? 요게 두 개가 있는데 따로 화분을 줄까? 고민되네. 너무 예뻐가지고 애들이 얼굴을 일단 좀 이게 제가 이 베란다에서 키울 때의 입장 사이즈이고요. 요 안에 이렇게 좀 짤뚱한 입장이 저희 시골집 밭에 가서 크면서 이렇게 입장이 짤뚱하게 다져진 겁니다. 이거는 좀 떼어버리도록 할게요. 입장이 너무 지저분하기도 하고 또 사이즈가 너무 언밸런스해. 이렇게 귀여워. 이것도 예쁘다. 쑥 꽂아 심고 원로를 살짝 엮고 그 다음에 이쪽 꼬미는 이쪽에 심어줄까? 오케이. 예쁘다. 그리고 여기 쪼꼬미 하나는 이렇게 넣어주면 이쪽은 이제 다 채워줬고요. 자, 여기 들어갈 만한 요 입장이 하나 큰 게 있어. 떼버려. 여기 들어갈 만한 조그만한 애가 뭐가 있을까? 없네. 없는데 그러면 누구를 심어줄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오, 이쁘다. 아, 여기도 조그만한 거 먹을까? 로치를 쏙. 예쁘다. 요 사이사이에 흙들이 좀 보이는데 여기다가 로치를 좀 채워줄까?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합식. 흙이 보이는 게 싫으니까 일단 마감토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올리니까 올라가네요. 가 쪽을 먼저 채워주고. 이쁘다. 역시 여주 콩순이 화분은 다 잘 어울려. 뭘 심어줘도 화분이 예뻐가지고 진짜 고마워. 요즘 공순이 너무 고마워. 노란색으로 선택하길 잘한 것 같아요. 이 화분이 색감도 화사해가지고 또 마감토이를 이렇게 올려주니까 다육이들이 가운데로 다 모이면서 더 예뻐요. 여기가 좀 뭔가 이상해. 이렇게. 너는 조금 나와. 오케이. 이렇게
입장이 올라간 흙 같은 거는 이따가 에어브로우로 부어주면 됩니다. 이 정도. 아, 이종 합식을 하고 있다, 내가. 근데 또 여기서 키우다가 봄 되면 다시 뽑아가지고 저희 시골집 밭에 심어줄 겁니다. 화분이 올라간 흙 좀 털어주고, 가육이 얼굴도 털어주고요. 예쁘다. 이렇게 한 바구니 식재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게 클라우드 킹 금인데요. 요게 조금 뭔가 화분하고 안 어울려. 원래 풀분에 있었던 애인데, 제가 요 명플라워 화분에, 요거 행복한 꽃그릇 명플라워, 어머. 행복한 꽃그릇 명플라워 화분에 심어줬거든요. 근데 안 어울려. 이 다육이가 좀 물이 들어야 예쁠 텐데,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일단, 요거, 마감토로 올려줬던 마사들, 제가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또 이제 배수층으로 쓸 거예요. 오이씨, 흙이 털어지네. 버려. 자, 다육이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털고 오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킹금 털어 왔고요. 여기 손톱 부분은 지금 빨갛게 점을 찍기 시작했는데, 입장이 전체적으로 물이 많이 안 들었어요. 요 위쪽에 살짝, 아주 살짝 들어오긴 했는데, 햇빛이 전혀 안 드는 벽 쪽 선반에 있다 보니까 웃자락이도 많이 웃자랐고 너무 안 예뻐요. 저 벽 쪽 선반도 제가 생장등을 달아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다육이가 너무 안 예쁘니까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심어줘야겠습니다. 핑크색. 이것보다는 좀 어두운 색이 어울릴까? 이 색깔? 보라색. 보라색도. 다육이가 안 예뻐가지고 화분이 너무 아깝다. 파란색도 의외로 잘 어울리네. 여기다가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사이즈는 바깥쪽이 11cm, 안쪽이 9.5, 화분의 높이 9cm 정도 됩니다. 전면에 꽃은 이렇게 예쁜 꽃이 다섯 송이 들어가 있고요. 너무 좋아. 플라스틱 깔망이 안 보여. 그냥 이거 하나만 깔겠습니다. 이거 깔고 배수층으로는 난서 좀 넓게 깔아주고요. 어머! 마사 엎었다. 자, 사박도 가득 담아주고. 흙을 좀 뭉긋하게 해주고. 다육이가 치마를 입어가지고 안 예뻐. 여기 밑에 노랗게 된 입장들은 떼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앞이고. 다육이 뿌리를 잡고 그대로 꽂아 심겠습니다. 얘가 이제 햇빛을 보면 이렇게 좀 오므라들 거예요. 제가 생장등을 빨리 달아줘야겠어요. 저희 집에 생장등이 엄청 많아요. 제가 생장등을 초보 때부터 막 이것저것 막 쓰기 시작해가지고 생장등이 많아요. 처음에는 빨간 생장등을 달아가지고 그걸 쓰다가 밖에서 보는데 저희 집이 막 정육점 같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싹 철거를 하고 이제 보라색으로 바꿉니다. 근데 보라색도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잔고장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또 막 하얀색 생장등으로 바꿉니다. 그러다가 또 뭐가 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또 다시 또 바꾸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생장등 유목민입니다. 계속 바꾸고 있어요. 저희 집에 생장등만 쌓여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심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마감토 소림마사 꼼꼼하게 올려주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금다육이들을 무조건 다 풀분에만 심어줬었거든요. 근데 너무 힐링이 안 돼가지고 이제 하나둘씩 화분에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풀분에 들어있을 때보다 이렇게 도자기 화분에 넣어놓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위에도 좀 물 좀 들고 이렇게 입장이 안쪽으로 좀 오므라들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못 났지만 너무 못 나서 누구를 주기도 그래요. 진짜 주기가 미안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키우고는 있는데 도저히 정이 안 가는 그런 다육이입니다. 이제 다시는 절대 금다육이는 드리지 않을 거예요. 클라우드 퀸 금. 에어프로우로 얼굴 한번 털어주고 조금 흔들리네요. 지주대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육이가 뿌리알차 가는 동안 지주대를 꽂아서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긴 지주대 이걸로 노란색, 초록색은 안에 다육이도 초록초록한데 지주대까지 초록초록하면 너무 이상해. 여기저기 쑤셔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핑크색도 꽂아주고. 꼼짝마 하고 결박을 시켰습니다. 오, 안 움직여. 좋아. 오늘 이렇게 다육이 합식 하나 해보았고요. 클라우드 킹금 이렇게 예쁜 화분에 분갈이 해주었습니다. 너무 웃자라가지고 제가 얘는 이제 생장등을 이렇게 칸칸이 좀 달아주려고 해요. 이쪽에도 지금 금다육이들이 있는데 이게 여름동안 많이 웃자랐어요. 아니 뭐 금다육이는 햇빛이 없어도 된다더니 햇빛이 없으면 이렇게 웃자라거든요. 이렇게 웃자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는 금다육이 안 키울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쪽에도 좀 생장등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 다육이들이 좀 예뻐질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주 콩순이 화분에 다육이들 두 개 식재해 보았고요. 아직 분갈이 안 해준 요 화분들 세 개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핑크 색상도 있고요. 보라 색상도 있고 요 알 수 없는 색상 요런 색상의 화분도 있습니다. 그나마 좀 이렇게 예쁜 화분에 분갈이 해주고 나니까 다육이들이 아주 쬐끔 미모가 그래도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